안녕하세요. 저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한강책을 읽어볼 건데요. 제목은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집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솔로몬 왕이 무엇 하는 거지? 사람들이 물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는 거래. 다른 사람들이 말했어요. 아마 매우 아름답게 지어질 걸세. 두루울 왕 히람은 솔로몬의 왕 아버지다. 다윗 왕의 친구였어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 가장 좋은 나무를 주십시오. 솔로몬은 힘나 왕에게 성전을 지을 좋은 나무를 부탁했어요. 히람 왕은 가장 좋은 나무를 솔로몬에게 주는 대신 두루울 백성을 위한 식량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3만 명을 사람을 히람 왕에게 보내서 나무를 잘라 오도록 하였어요. 솔로몬 왕은 산에 뚝 돌을 깎는 사람을 800명을 주었어요. 깎은 돌은 옮겨 오는 사람도 700명이나 되었어요. 성전 짓는 기술자들을 돕는 사람들도 3,000명이 넘었어요. 솔로몬 왕은 그들에게 성전의 기초를 놓는데 크고 고운 돌로 깎도록 했어요. 집을 지을 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데 쓸 돌을 다듬었어요.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금과 은과 노를 가지고 일을 했어요. 성전 안쪽을 금으로 입히려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천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데는 7년 걸렸어요. 7년이 걸렸어요. 성전은 아주 크고 아름다웠어요.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를 만들을 모았어요. 그동안 사용했던 성전의 거룩한 물건들을 옮겨 오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마치자 하나님의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 찼어요.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모이게 했어요. 새로운 성전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솔로몬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모두 기뻐했어요. 네, 있잖아요. 오늘은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성전인가?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집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저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